다음은 인사 말씀 및 최종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조금세 공동위원장님께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부산 종교육감 학점 최종조사 결과 취재를 위해 왕래해 주신 많은 기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종교육감 추대위원회는 6월 15일과 7월 13일 후보들 협약식과 9월 15일 각 후보의 정책 발표를 거쳐 당초 6명의 후보 중 한 명이 이탈하는 시름도 있었으나 5명의 후보들과 추진위원들의 헌신의 노력으로 11월 9일 1차 여론조사를 무사히 마쳤고 오늘 결선에 진출한 두 분 후보의 표결로 최종 후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종필, 하윤수 두 후보는 당락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중도 보수 교육감 단일화 작업은 많은 단체의 난립으로 서울을 제외하고는 아직 큰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부산은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중도 보수 교육감 단일화 단체의 난립이 없이 부산 좋은 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 한 개의 단체로 전국 최초로 오늘과 같은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후보자들과 추진위원회 이용 및 언론 관계자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부산 종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최종 후보 결정 후에 그 역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참여 인사들은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추진위원들은 처음부터 가장 큰 목적이 좋은 후보를 선정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부산 교육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만든 현 교육감을 교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조만간 교육계 학부모 단체 중심으로 조직체를 결성하여 우리들이 추대하는 후보가 반드시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도록 대규모 지지선을 비롯하여 전력 투구해서 유종의 미래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